안녕하세요. 포토샵 강좌 제19강입니다. 오늘은 포토샵 기능 중에서 아주 간단하지만 유용하게 사용하는 룰러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룰러 기능은 자기능인데요. 가이드라인이라고도 하죠. 먼저 뷰에 보시면 한글 파일은 보기라고 아마 되어 있을 거예요. 뷰에 보시면 룰러가 있습니다. 단축키는 Ctrl R이고요. Ctrl R 눌러서 가져오셔도 되고 여기 뷰에서 룰러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윗부분과 좌측에 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에다 커서를 올려놓고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이 자가 어떤 기본 단위로 나와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제 거는 보면 센티미터로 되어 있네요. 센티미터. 0부터 2cm, 4cm, 6cm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화면을 키워보시면 이렇게 1cm씩 단위대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림 하나를 가져와 볼까요? 먼저 Ctrl O를 눌러서 사진을 한 장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제 곧 휴가철이니까 제가 휴가철에 맞는 시원한 사진을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여기 모자의 위치가 어디쯤에 있는지 자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위쪽에 자에다 대고 이렇게 끌어내리십니다. 그러면 17.93cm에 있다고 나와 있네요. 좀 더 화면을 키워 볼게요. 보시면 좌측에서부터 또 와 보겠습니다. 시작점이 21.50cm에 와 있다고 보이네요. 이렇게 자기능을 사용해서 어느 위치에 그림이 존재하는지 알 수 있고요. 어떤 작업을 할 때 위치를 어느 정도 정해서 할 때 이렇게 자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의 위치를 정확히 놓고 싶으시다면 뷰에서 뉴 가이드라고 있습니다. 위쪽에 호리젠탈이 위에서 아래로 몇 센치 내려오고 싶냐라고 묻는 거고요. 만일에 10이라고 하면 10쪽의 가이드가 이렇게 생깁니다. 다시 한번 뉴 가이드에서 버티컬 부분에 30이다 그러면 좌측에서 이렇게 30에 와서 이렇게 생기는 거죠. 지금 이 자들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이 자를 묶어두고 싶으면 더 이상 움직이게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Ctrl Option 세미콜론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자가 이렇게 체킹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다시 풀으시려면 똑같이 반복하시면 됩니다. Ctrl Option 세미콜론. 그러면 또 움직여집니다. 이렇게. 좀 전에 그게 기능이 락 가이드 기능이고요. 이렇게 묶어두는 거예요. 임시로 없애는 기능도 있는데요. 임시로 없애는 기능은 엑스트라라고 있습니다. Ctrl H예요. 없어지죠? 다시 Ctrl H 똑같이 누르셔서 나오게 하시면 되고요. 또 클리어 가이드라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다 없애는 거예요. 이렇게 더 이상 안 보이는 거죠. 이렇게 여러 기능들이 있고요. 중심선을 알아볼 때는요. 자를 이렇게 갖다 대면 자동으로 이렇게 붙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거기가 중심선인데 이거를 특별히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Ctrl A, 그러니까 이 화일 전체를 선택하는 거죠. Ctrl A를 눌러서 또 Ctrl T 자르기를 임시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Ctrl T. 그러면 여기가 중심선인 게 보이시죠? 가운데 쪽은 여기가 중심선이고요. 여기에 조그맣게 네모난 창이 보입니다. 위아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거는 좀 중요한데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거는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다른 사진을 하나 가져와 볼게요. 이렇게 사진을 한 장 가져왔는데요. 룰러를 한번 내려서 보시면 사진이 조금 삐뚤어진 게 보이시죠? 이런 경우 보통 스캔을 받거나 그랬을 때 다른 뭐 회사에서 문서를 받았다거나 했을 때 이렇게 찌그러진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 툴박스에 보시면 스포이드 기능 그 안에 들어있어요. 룰러 툴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를 꺼내셔서 똑바로 하고 싶은 그 선을 따라서 이렇게 그어줍니다. 이 선은 잘못 그었으면 다시 그으시면 돼요. 이렇게 얼마든지 다시 하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신 다음에 이미지 로테이션 아웨처리 1.84도가 돌아가 있는 상태인 거죠. 오케이 하시면 이 가이드 라인이랑 비슷하게 똑바로 되었죠. 그러면 이제 여기 부분 가장자리 부분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Ctrl T 해서 자르는 거죠. 이렇게요. 이렇게 잘라주시면 똑바로 되었죠. 뭐 찌그러진 게 좋다고 하시면 안 하셔도 되지만 문서 같은 경우에는 똑바로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짧지만 알아두시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연습하셔서 내 것화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부족한 점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시고요. 연습용 사진은 블로그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진을 촬영했는데 특정 부분 색상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부분 색상을 조금 바꾸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까지 연습 많이 하기로 해요. 감사합니다.